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2월 와플터치 2월 17일자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제 4년 9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하인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온대로 5월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부락들이 번성하여 사람들로 붐비고 네겝 지방과 저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나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서로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며 완고하게 등을 돌려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내가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해 내 영으로 전한 율법과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대단히 화가 났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난 또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고 그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온 세상에 흩어 외국 땅에서 살게 하였다. 그 후로 이 땅은 황폐하여 왕래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이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베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5월과 7월에 금식해왔는데 또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기보다는 왜 너 그런 데 신경 쓰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에 네가 사는 그곳에서 삶의 그 상황 중에서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의로 공의로움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서로 자비 온정을 베풀며 과부하고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너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그 샬롬대로, 그 공정하심대로, 그 의로우심대로, 그 온전하심대로 사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식, 뭐 예배 절차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예식적 절차 같은 거, 뭐 누가 대표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요소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한테 예식과 절차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건요,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너 말 좀 들어라! 이게 아니라 친밀할 때 가능하거든요. 친밀할 때. 저도 이제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기는 하죠. 근데 애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내 얘기 듣고 있기는 해? 왜냐하면 듣고 있을 때딴 생각하거든요. 왜딴 생각합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인 것은 그러므로 뭐냐 하면 예배적 절차나 뭐 예식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것을 보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친밀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지겠죠. 그럼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예식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 예식을, 이 절차를, 이 종교적인 것들을 규범들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기쁘게 할까? 뭐 큐티도 하고 뭐 여러분 지금 아침 기도회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중요하죠. 기도도 하실 거고 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본질적인 목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예식 절차 규범들을 쫓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은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속에 또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